요거 핑크색이랑 요거랑 지금 이렇게 두 개로 설치했고. 핑크색? 어, 이거 색상? 앞에 색깔이 어. 앞에 앞면이 여기 흰색인 거고? 이게 하늘색이라고 들어온 건데 아. 약간 좀 흰색으로 보이네. 일단은 연습장 모드에서 이게 샷을 했을 때 샷 정보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디테일적으로 보기 좋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스모도 그렇고 스윙 분석 요게 생겼는데 실제로 치고 나면은 나중에 한번 칠 때 찍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자세하고 특히 이 집은 이제 요게 그 체중 이동하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까지도 다 되고 아, 체중 이동 되는 기계가 따로 이제 더 설치를 해 놓은 거야? 원래 이제 여기 스윙 플레이트를 그냥 전체 판이 움직이는데 그치. 얘는 라이에 따라서 요게 총 네 가지로 해서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 내려가고 여기 뭐 공이 아~ 올라와 있고 막 이런 게 있다. 어. 그런 게 되고 좋은 게 어. 쇼게임에서 오르막 쇼게임을 하고 싶으면 요렇게 하는데 우와. 그러면은 이쪽이 올라와. 우와. 이쪽이 올라와서 아, 오르막 라이가 되는 거야. 어프로치 연습도. 어 연습 좋다. 그리고 내리막, 훅, 슬라이스 이게 전부 다 돼요. 우와. 이렇게 해서 지금 훅 라이를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 대박. 그래서 연습에서도 이게 되고 아. 연습에서 뭐 30, 50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80m 하면은 이게 옮겨가면서 라이를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린에서도 돼. 오르막 그린, 내리막 그린 이걸 설정을 다 할 수 있어. 오르막 그린, 훅 라이, 훅 라이, 슬라이스 라이. 연습장에서 연습 좀 오래 넣어줘. 어, 쇼게임이나 어프로치 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어 이제 이런 것들을.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아 오르막 어프로치 이런 거 연습하기 진짜 좋다. 네, 그래서 화면이 진짜 좋아졌어. 화면도 커졌고 32인치 그리고 이게 멀티터치도 되고 나중에 굉장히 부드럽게 이게 뭐 움직인다고 자기들은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딱 좋은 게 뭐냐면 예전 거랑 달라진 게 모니터하고 요 밑에 거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AS 하기가 참 편해 자기들. 그건 너무 디테일하다. 내가 고치기에도 참 편해 이러니까. 아 어. 그럴 수 있겠다. 어, 그 붙어 있잖아. 옛날에는 붙어 있어서 막 이렇게 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 지금은 뭐 따로구나. 그 디지털 사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거의 다 하거든. 따로 막 벽에 막 이상하게 막 많이 안 붙이고. 부산에 지금 모션 플레이트가 설치된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모션 플레이트랑 NX랑 같이 이렇게 조합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 너무 잘 찾아온 것 같아요. 굿. 한 개만 줘볼까? 미쳤지? 못 먹죠? 그럼 한 개만 먹으려 했거든? 입 달아준다 이거 포켓몬에 그만 먹어. 네 언니. 맛있어. 집에 가서 다 먹어야지. 나 등록 어떻게 하지? 아씨 정말 저거 꺼냈네. 아씨 내 헤드폰 바로 꺼냈네. 아씨 어머나. 저졌네 이거. 클럽 가자. 해볼까? 1번. 지금 여기 뒤가 좀 예쁘네. 아리오에서 다양한 마리스 제품을 만나보세요. 이런 티가 예쁘다. 에너지를 약간 티가 같이. 열봐? 아니 저거는 이렇게 호리병처럼 되고 원래는 일자 그냥 두. 뉴 익스피리언스. 우리 퍼팅 격자 컬러 니 컬러. 왜? 언니 이게 S신 걸 같지 않아? 어 약간 그런 느낌.
아, 무서워. 저거 어떡해. 휠드라고 생각해, 휠드. 빨리 나자. 오, 잘 맞았다. 써. 올라갔나요? 잘 올라갔어요. 아, 올라갔어. 죄송합니다. 최대한 평지 페이웨이로 보내야겠네. 할 수 있어? 못해. 아, 됐다. 괜찮? 9번. 뒤에 저렇게 안 보이지 않았어? 잘 갔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들어가. 나이스! 뭐요? 저게 뭐요? 벙커. 벙커. 아! 무슨 일이고? 아, 뭐? 오늘 손에서만큼은 치겠는데? 근데 내 차례가 넘어가고 나서도 내 거를 멀리건 쓸 수 있대. 진짜?
남이 잘 쳤으면 쳐라 이거네. 썸 넣었다. 으. 우쯧. 영수 나오나? 으. 나올 것 같은데. 배는 거야. 파파이브 파달성률이 100%야 언니랑 너랑. 야, 한 게임 첫 게임인데. 아니, 10경기 평균. 10경기 동안. 아니야, 이거 이 10경기 동안 우리 한 경기밖에 안 됐어. 이거 그거 아니야. 골프전 아니야? 처음이라서? 우와 잘 친다. 나도 우와 잘 치노. 어 등 잘 치. 이야 fairway. 우와 살았다. 저 라이 언니 제일 싫어하는 라이 아니야? 혜진이 항상 저랑 뭉치는 거 같다. 어떻게 잘 나와? 이거는 훅이 나. 밀렸어 라이가. 에이! 제가 턱이 높았어요 각. 아, 오, 럭키. 왜? 안 익었어. 너무 두껍게 치지 말아봐 언니. 살짝 짧게 잡고 걷어내봐. 나이스. 아직 못 걷잖아. 두껍게 치지 말아봐. 원래 하던 골프장 느낌이 아니니까 우리가 감을 못 찾는 거 같아. 그래픽이 달라지니까. 와 나도 버퍼야? 포니터입니다. 아 되게 안 좋네. 왜 안 좋으니? 도전. 야 공을 걷어내라고. 언니 잘 치는 거였네. 그래. 안 된다니까 해봐. 이게 입 묻혀있는데 대박합니다. 와 저거 보여주는 거 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더라. 러프에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는지. 근데 나이 400m 내가 130초는 자기가 먼저 치. 27.
근데 127. 다 127이네. 드라이브 안 돌아가는 느낌 들었어. 보기에 다음날 다음 시험 마신 똑같은 컨디션으로 언니 옷 완전 잘 침. 아 근데 이 언니 원래 나이 상관없이 옷 잘 친다. 아줌마 아줌마 가운데 기준으로 움직이나 봐. 이거는 산이랑 엄청 비슷한 거 이런 거 한 컵 받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살았고.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배에 음식이 차니까 그만 좀 궁금해졌어. 이제 궁금해졌어. 잘 살았고. 다들 오랜만에 왔네. 이번에는 전부 끝나고 한국 인사. 그들 집에 가서야 한국을 묻고. 나이스 컷! 진짜 못 쳤대이. 스크린을 다 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골프존 업그레이드된 NX를 처음 쳐봤는데요. 특히 부산에서 처음 생기고 모션플레이트랑 같이 조합되어 있는 곳은 잘 없다고 해가지고 좀 기대가 됐었는데 확실히 최신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랑 모션플레이트까지 합쳐지니까 진짜 산에서 치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신 그래픽이 확실히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으니까 조금 어색한 느낌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서 스코어도 내기 좀 어렵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에는 지금 NX가 설치된 곳이 네 곳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오늘 다녀온 동래 SJ 스크린이 모션플레이트랑 함께 되어 있으니까 부산에서 NX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동네 SJ 스크린 추천드립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서 엄청 깨끗하고 음료수랑 과자도 넉넉하고 좋았어요. 그럼 안녕. 맛집이라고 손님 많이. 골 스피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맞지? 던져! 벽을 딱 두고 던져! 그러기에는 연두때도 잘 나오고 있거든 지금. 딱 맞는다고 말 맞는다. 잘 맞는다고 말 맞는다. 이런 거 바로 또 왼쪽 땡. 나 저럴 줄 알았어. 설라이스. 설라이스 날 줄 알았어. 아니다. 페이스는 중앙에 맞았어. 오비. 오비. 그러면 푸시야? 다 쓴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을까? 많이 나. 저 왜 저래?